후자 없는 세상을 꿈꾸며 카오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일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수학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나수의 길잡이이시죠. 박형주 교수님 나오셨고요. 아, 네. 세나수의 붙박이 박형주입니다. 네. 제 편 들어주는 척 하시면서 가끔씩 저를 골탕 먹이는 우리 김현웅 교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스토리텔러시죠. 노현빈 박사님 처음으로 출연하셨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노현빈이라고 하고요. 대수기하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빈 박사님, 제가 프로필을 잠깐 봤는데 좀 저로서는 거리가 느껴지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한국과학경제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또 26살에 포스텍 수학과 박사를 졸업하셨다고. 근데 이렇게 좀 스펙이 좀 쟁쟁하신 분들은 저처럼 시험 봐야 돼서 억지로 수학을 외워서 공부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경험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뭐 완전한 이해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도 이제 그 수학자 안에서도 서로 다 수학을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수학 업계에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스타트업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까지 나왔던 수학자분들과는 좀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학 업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수학자분들은 아, 내가 수학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혹시 말씀하실 때가 있나요? 보통은 뭐 학계에 있다 이렇게 수학 업계가 아니라 다른 업계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표현이 재미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방금 전에 수학 공부를 잘하신 그런 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공부 얘기가 나온 김에 아, 내가 이런 방법을 썼더니 공부가 잘 되더라, 이런 꿀팁이 있으면 하나씩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네. 저는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학년을 그 낮추더라도 뭔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수학이 아무래도 이렇게 쌓이는 학문이니까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그 전에 배우는 내용이랑 안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사실 그 논리적 구조가 점점 쌓여가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버리고 넘어갔을 때 그 구조를 이해하는 힘을 못 가져가지 않을까, 그 빈틈없이 공부하기,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낮추신 적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 낮춘 적은 없지만 낮춰서라도 구멍 없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라도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없게 공부를 하겠다. 그렇죠. 초등학교 뭐 4학년인데 2학년 거를 모르면 그 다음에 4학년 걸 해봤자 뭔가 이 탑이 기둥이 센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반대로 앞에 거의 논리를 다 배웠으면 월반도 하는 거죠. 중학교도 월반하고 대학교도 일찍 졸업하고. 아니, 그리고 26살에 박사 학위를 따셨으니까 우리가 그 박사 학위 2년만 했다고 이런 분들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설마 그러신 건 아니죠? 아, 네. 그런 건 아니죠. 아, 네. 어쩌다 보니 졸업이 빨리 됐네요. 우리 박 교수님도 뭔가 수학 공부 비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이거는 사실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저는 뭐 모든 과목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아, 그래서 맞아요. 왜 영어로 learning by teaching이라고 하는데, 제가 고1 때 중3을 입주과외를 했어요. 선생님이 어머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이제 그게 통하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어느 선생님께서 이걸 해보라고 그래서 저도 배운 지도 얼마 안 되는 내용들을 그 아이의 시선으로 번역해서 얘한테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일찍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저한테 큰 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좀 빨리 앞서가기다 궁금해서 저 앞에 뭐가 있을까 해서 뭐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막 앞에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번의 되새김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걸 한번 시도해보길 권합니다. 자기 동생이라도 앞에 앉혀놓고 나 오늘 미적분 배웠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가르쳐보는 거죠. 근데 아마. 그거 아시죠? 가족들 가르치다 보면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네. 네. 근데 뭐 그러면, 교수님이 그때부터 남을 좀 쉽게 이해시키는 것에 눈을 뜨셔가지고 오늘날 수학을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그런 선구자가 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김현웅 교수님은 어떠세요?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이 공부가 재밌어봐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뭔가 인센티브를 굉장히 강력한 거를 제시를 해줬었어요. 어렸을 때 그 인센티브를
따기 위해 저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또 끈기 있게 해보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뭐 교육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인센티브가 초창기에 빌드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파운데이션을 줬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인센티브를 부르고 이거 다 끝내면은 게임하게 해줄게. 게임이 사줄게. 스타크래프트 네. 1시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이거는 근데 네. 교수님의 꿀팁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네. 꿀팁인데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책상 앞에 앉혀서 공부하게 만들 수 있나. 제 경우에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들도 들으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실 수 있는데 참고서에 나온 그 문제를 유형별로 모아가지고 두꺼운 노트에다가 쫙 정리를 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수십 번씩 풀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냥 네. 자동으로 이거의 풀이법은 뭐다 하는 게 짠 하고 떠오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까 수학을 외워서 공부했다는 게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노트를 저의 동생들, 사촌동생 등등이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전수에 썼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수학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그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나눈 건지는 오늘의 강연 주제가 공개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차차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 볼 텐데 첫 3회경에 대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어서 대수기하의 세계로 넘어왔거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완결편인데 어떤 주제를 얘기해 주실 건가요? 노 박사님. 아, 네. 오늘은 그 인공지능 그리고 특히 교육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마다 인센티브도 다 다른다고 하셨고 공부법도 이제 다 다르다는 걸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모든 각각의 다른 학생들이 가장 잘 학습을 할 수 있고 가장 많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모든 기술을 AI로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의 수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대수기하가 특별히 인공지능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질문이 사실 수학의 쓰임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응용학문은 쓸모의 끝에 있는 것들이고 순수 수학은 무쓸모의 끝에 있는 것들이고 무쓸모의 끝에 있다. 네, 수학자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응용될지를 생각을 보통은 안 하죠. 재밌기 때문에 뭔가 수학에 대한 언어와 정리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돼요. 쓸모 없는 수학이 나중에 그렇게 쓸모를 발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총균세에 쓰셨던 얘기 있잖아요. 왜 우리가 흔히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인 경우도 많다고 그런 얘기가 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나서 용도는 뒤늦게 새롭게 발견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사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철학자들이 그 들여다보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반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걸 관찰했었거든요. 그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무슨 말을 했냐면 기술은 존재를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바꾸고자 하는 의지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것의 기반이 과학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은 처음부터 그것이 어디 사용될 것인가 또는 존재를 유용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 자체를 마치 그 유기체처럼 가는 그런 생명체이고 그것을 어떻게 갖다 쓸 것인지는 별개의 프로세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자주 얘기하던 것 중에 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까지 완성한 다음에 일반상대성 이론도 거의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걸 마지막 그 점을 못 찍고 굉장히 좌절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할 그 수학적 도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그 앉아있던 힐버트가 그 얘기를 뚝 듣더니 바보야 그거 리만이 옛날에 다 했잖아. 리만 기하학에 이미 그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게 다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리만은 그게 중력이론에 쓰일 거라거나 이런 걸 아무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수학의 자기 완결성 차원에서 그게 발전된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중력 이론을 가능하게 하고 오늘날 중력파를 찾아내고 블랙홀 이론을 만들고 막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계기에 마지막 퍼즐의 미싱 피스가 그거였거든요. 리만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엉뚱한 데서 찾은 거죠. 자주 나온 또 예 중에 헤르츠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 이제 주파수 전자파의 이론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맥스웰 방정식 가지고 막 이제 수학적인 이론을 전개하니까 교수님 이거 좋은데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건 쓸데가 없지 라고 대답했거든요. 네네. 은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용수학이 유용의 끝자락이라면 뭐 순수수학은 무용의 끝자락이라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탈리아의 그 물리학자 마르코니가 이 헤르츠의 이론을 보고 그걸 가지고 무선통신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선통신 이론이 지금 이제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통신의 IT의 혁명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 온갖 정보가 오고 가고 이 모든 것이 결국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헤르츠의 사례를 보면 그 이론을 만들어낸 그 과학자 자신도 이게 어딘가에 쓸 거라는 기대를 아무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걸 그냥 연구하시게 두는 게 나중에 엄청난 쓸모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헤르츠가 나는 뭔가 쓸모 있는 것을 연구할 거야 이랬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이게 좀, 안 나왔을 수 아무것도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쓸모 없음을 지향하는 그렇죠. 게 학자들이 오히려 그 쓸모에 그렇죠. 기여를 하시게 되는 방법인 그렇죠.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네. 흥미로운 얘기네요. 그 중간에 물론 네. 이제 그 매개가 되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마르코니인데 마르코니는 네. 헤르츠의 이론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디다 사용될 수 있을지를 이해했거든요. 그런 그 미들맨 같은 사람이 필요할 건데 아까 힐베르트도 정확히, 그런 미들맨이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마치 그 통역하는 사람처럼. 아 그러네요. 네. 교수님도 혹시 그런 사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례이자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키워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뉴턴의 미분,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죠. 중간에 네. 그러면은 미들맨이 인공지능이에요? 거죠. 네. 사실 뭐 인공지능의 엄청난 발전이 엔비디아의 큰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는 아시는 사실이실 테고요.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의 가장 근간에는 미분이 있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미분을 엄청나게 많은 미분을 동시에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요. 즉 미분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돌아가는데 이걸 컴퓨터가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발전들을 보면서 되게 저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순수 수학 이론이 정말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이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네. 학생들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네. 건가 했는데 그게 천체의 움직임을 그렇죠. 네.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네. 제가 좀 감동받았었는데 네. 오늘 또 이 미분이 네. 인공지능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막 미분이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문외한으로서 제가 이해하는 AI는 굉장히 많은 최적화들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내가 쌓아놓은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빅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영어 문장을 얘기했어요. 이걸 한국말 문장으로 바꾸고 싶어요. 번역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많은 영어 문장들의 DB에 이 문장과 가장 흡사한 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걸 찾으면 그리고 그게 예전에 한국말 뭘로 번역됐었는지를 찾으면 그냥 내가 문법을 전혀 모르고 한국어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거는 제일 가까운 것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최적화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결국 미분을 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이런. 아, 네. 그 최적화된 것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미분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더 알고 싶어졌어요. 네, 그걸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최대 최소 문제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어디에서 최대를 가질까, 어디에서 최소를 가질까. 그럼 최대와 최소를 갖는 값들을 그런 것들 후보를 보면 후보는 아까 말한 이런 점 아니면 위에 이런 점들이거든요. 아니면 양쪽 구간에 끝이거나 다른 데서는 최대 최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것도 결국 최대 최소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을 가지고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뭐냐면 아까 이런 점들이 그 점에서 접선이라는 게 다 수평이잖아요. 수평이라는 게 결국 미분값이 0인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이 0되는 점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알면 최대 최소를 찾는 거에 적어도 반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어떤 무슨 예측값 같은 게 뭔가 잘 최대화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최대화하는 방향을 AI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채점하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번역하는 모델을 만들면 얘가 번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채점하는 함수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채점 함수를 미분을 하면 네. 저희가 이 모델을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미분이 인공지능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미적분 꼭 가르쳐야겠네요. 학교에서. 탄성합니다. 네. 이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데 사실 교육 과정도 계속 개편되고 축소되고 이런 걸 보면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저희가 쓸모 네.
밖에도 보이는 수학이 얼마나 많은 또 쓰임새를 갖게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대수기하라서 대수기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수학이 뭐냐를 사실 살펴보면 수학이 이제 생각의 근력 같은 거 아니면 언어의 체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고등학교 때 저희가 극한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뭐 x가 영원히 커지면 무한히 커지면 이 함수는 어떤 값을 가질까? 그래서 예를 들면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x가 무한히 커지면 0에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그렇죠. 2분의 1, 3분의 1 하면서 그렇죠. 막 만분의 1 해도 벌써 0에 가깝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극한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1학년 때 미적분학을 배우면 갑자기 교수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너네가 배운 거는 다 틀린 거라네. 엡실론, 왜 틀렸대요? 왜냐면 극한의 정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진짜 극한이다 하면서 극한을 새로 가르쳐줘요. 엡실론 델타라는, 엡실론 델타라는 걸 배웁니다. 엡실론 델타요? 엡실론 왜냐하면 델타는 뭐예요? 뭐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x분의 1은 결국 뭐 0으로 추려만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만큼 작으면 0에 충분히 가까운 거야. 100만까지 가야 돼? 1000만까지 가야 돼? 막 이제 이렇게 되면 현미경으로 보면 여전히 거리가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가깝다는 말이 너무나 모호한 말이죠. 수학적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x가 충분히 크면 그러면 x분의 1은 거의 0이 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많은 수학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모호한 말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네. 그 이상을 얘기해봤자 애들이 네.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퉁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퉁치고도 그렇죠. 네. 퉁치고 넘어가는 건데요. 그 충분이라는 말이 얼마나 모호한 말인가를 고등학생들도 사실 느낀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엡실론이랑 델타는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예. 그러니까 결국 뉴튼도 중세까지도 무한이란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뉴튼도 심지어 자기가 미적분을 만들면서도 이 무한이란 개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렇게 모호한 상태로 몇백 년을 갔거든요. 이제 무한이란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엡실론 델타 등에 의해서 명확해진 거는 거의 칸토르의 출현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19세기니까 적어도 한 200년 동안은 수학자들이 이게 뭔가 사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엡실론과 델타가 무한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무한의 개념을 얘기하는 이제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인데요. 네. 보통 해석하기 사기 때문에 이 학기 주제가 해석하기니까 어딘가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겁니다. 네. 선생님 아까 하시려고 했던 얘기 마저 이어가 주시죠. 문제가 뭐였냐면 극한을 배웠는데 갑자기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 엡실론 델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수학과 2학년이 되면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또 들어요. 거기에서 갑자기 교수님이 너네가 작년에 배운 엡실론 델타는 다가 아니라네 하면서 갑자기 또 뭘 가르쳐요. 뭐 매 학년마다 뭐 다 그게 아니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을 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위상수학에서 너네가 배운 거는 요것밖에 안 돼 하면서 또 뭐 더 큰 걸 가르쳐요. 진짜 1년마다 나오네요. 이게 이제 매 학기마다 일어나는 곳이 수학과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한 언어가 점점 커져요, 수학과에서는. 그러다가 이것이 극한까지 커져가지고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언어가 뭐냐 하면 그게 대수기하입니다. 그래서 대수기하의 카테고리 theory라는 것이 모든 수학의 언어를 포함하는 가장 큰 언어예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그건 아니라네 안 나타났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카테고리 theory는 네. 이제 범주이론이라고 네. 아마 번역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언어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구조의 언어라고요? 그 철학자 소시르가 인간의 모든 생각이 언어의 체계 안에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생각이 대수기하의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수기하는 저희에게 언어를 주고 이 언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정신을 잃지 않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구성체계를 주는 거예요. 대수기하가 언어다. 그것도 가장 큰 언어다. 그래서 가장 큰 사고를 포괄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문득 박형규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빅매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수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걸 풀면 인류가 그 세상을 보는 어떤 새로운 틀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제가 생각하는 빅매스인데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리만 가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체계 어딘가에 지금 뭔가 미싱 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풀린다는 뜻은 우리가 그 퍼즐의 그 어떤 한 부분을 채운다는 뜻이라서 그냥 단지 문제 하나만은 푸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새로운 진보를 만들어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로 굉장히 큰
마치 둑이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대수기하에도 그런 빅매스의 문제들이 여러 있습니다. 또 수학이 순수하게 그 사고의 힘을 키우는 학문이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수학 공부가 하다 보면 다른 과목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그렇게 논리랑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수학을 공부하면 다른 과목도 다 잘해진다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게 되게 쉬웠던 건데 왜 어려웠을까? 같은 얘기를 전 세계 중학생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죠. 고등학교 가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초등학교 때 다루던 논리는 지도에서 논은 이렇게 생겼고 과수원은 이거고 등고선은 이런 거야 같은 1차원적인 논리였다면 중학생이 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정도의 복잡한 논리들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복잡도의 논리들을 접하다 보면 그 전에 있던 초등학교 정도 복잡도의 논리들은 정말 쉽게 다룰 수 있게 되고 보자마자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가 사실 그 학년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학년에서 배웠어야 할 논리 구조에 멈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모든 과목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딴 과목 잘 못했었거든요. 이건 정말요? 네, 예를 들면은 네. 수학은 짝짝짝 풀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무조건 시간을 엄청 투입해야 하는 과목 공부 있잖아요. 그건 하기 싫어해. 그래서 안 해. 그래서 못하거든요. 그걸 이제 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정말 아니면 하기 싫거나 이제 아마 그랬을 건데요. 만약에 아까 말한 그런 논리적인 훈련이 충분히 된 사람이 어떤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좋아하게 됐다, 굉장히 빨리 할 겁니다. 노현빈 박사님도 박사학위는 대수기하로 했고 완전히 순수학만 했고 뭐 인공지능이 뭔지 아무 개념도 없이 아마 직장에 갔을 텐데 이제 그게 자기 업이 됐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비기도 안 되게 빠르게 배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 훈련은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국 원동력이 되는 거죠. 기초 체력 같은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대수기하 얘기를 하다가 그게 정말 큰 사고이고 큰 언어의 틀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허준희 교수님도 그럼 대수기하를 하셨나요? 네, 허준희 교수님이 대수기하의 한국의 대표 주자 같은 분이시죠. 아, 그래서 대수와 기하를 다 아우르게 보시는 가장 넓은 세계를 보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럼 허준희 교수님이 하시고 있는 분야는 빅매스에 속한다고 할 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아까 말한 그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수기하에서 이미 알려진 툴 그리고를 가지고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본인이 새로운 어떤 분야를 또 열었죠. 대수기하 이론을 완전히 조합론의 대상에 대한 대수기하 이론을 새로 만드셨거든요. 대수기하와 다른 수학 분야의 또 접목인가요? 그렇죠. 조합론적 대수기하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이제 거의 뭐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합론이 뭔지에 대해서는 안 배웠는데 혹시 간략하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합론은 그 셈의 학문이죠. 그러니까 세는 것, 예를 든다면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중간에 거쳐야 될 점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가능한 길들은 몇 개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걸 세고 그다음에 그 길 중에서 어떤 길이 제일 빠른 길일까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조합론적 최적화 문제고 그래서 그 뭔가를 세는 것들을 거의 학문의 단계로 이제 올라간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네 명이 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일까? 이렇게 자리 바꿔가면서 네 현빈이랑 저랑 인접해서 안 돼 배열하는 가짓수는 어떻게 될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시험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건들을 막 추가하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한 대수적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에서는 순열 조합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아 맞아요. 바로 배웠어요. 그런,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론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 아직 제가 초반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대수기하는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 네. 대수기하의 어떤 이론들을 제가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인공지능 연구를 한 게 아니지만 교육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대수기하에 있던 툴들이 쓰였습니다. 원래는 교육학에서 생각하던 방식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대수기하적 언어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보니까 해결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가 교육 인공지능을 만든 놀라운 수학적 아이디어들이잖아요. 그 놀라운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수기하 얘기가 들어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그 어떻게 대수기하가 교육 인공지능 탄생에 기여했는지 말씀 들어볼까요?